예, 금산별곡의 금산입니다. 오늘 뭐 정식 방송은 아니고요. 시험 방송 하려고 요리 제가 유튜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요리들 주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요리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 뭐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요리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단은 뭐 지금 그런 시설이 돼 있는 어떤 그냥 가정집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려나 오븐 요리를 위해서 타이머 다이소에서 5,000원, 6,000원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거 지금 면수 이게 지금 제가 좀 구도가 좀안 보이는데 파스타 면을 삶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요게 뭐냐면 요거 선풍기입니다. 이게 내일 신대동여지도 찍으려고 하는데 이장님하고 찍어야 하는데 여름 산행은 날파리가 많아요, 날파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날파리 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우리 수양관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길래 하나 샀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니까 싸더라고, 인터넷보다. 근데 이거는 단점은, 우리 신앙은 좀 양심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쉽게 고장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쓰고 몇번 쓰고 고장나더라도, 일단은 방송이 너무 날파리 때문에 방송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는 일부러 이거 3단 조정 가능하고, 이렇게 불 조정도 가능하고, 그냥 뭐좀 인터넷, 재밌는 템인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는데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해요. 예. 왜냐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게 좀 방송에 개수대가 나와서 좀 그러네. 어떻게 조정을 일단 이렇게 각도를 잡고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재료는 사실 제가 냉털맨이라고 이름을 지려고 했어요. 오븐 요리 냉장고 있는 재료 이거. 이 토마토 산에서 딴 거고 요것들 이것도 제가 산에서 땄다네. 죄송합니다. 방송 자꾸. 예,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이거 닦아야 되는데 좀 닦였네. 요거 토마토. 예. 이런 것들 밭에서 제가 농사 진 겁니다. 예. 봄에 지금 솔직히 한 말로 너무 바빠서 풀밭이지만은 죄송한데 마늘 좀 주세요. 마늘, 통마늘. 이런 것들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는 되게 간단합니다. 제 요리는 어차피 밥을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맨날 사 먹을 수 없잖아요. 맛도 없고 그리고 집에서 편안히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파스타 요리 간단한 초간단 요리를 만들기고 해서 이 해먹다가 이런 재료를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자료를 통해서 우리 주부님들 많잖아요. 젊은 주부님들 예, 간단하게 맛있는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유튜브 방송을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인데 사실 아직 특이한 직업이라 사실 구독 수는 많아요. 조회 수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여태껏 직업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직업적인 뭐 매일같이 산을 다녀야 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기 급급해서 너무 끓어서 물 한번 더 붓습니다. 일단은 뭐 방송이 중요한 거니까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할 시간이 없었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다만 지금은 제가 일을 줄이고 산일을 줄이고 그렇다고 산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겁다.
아, 좀 덥습니다. 네, 주방이. 예, 에어컨이, 뭐, 패친 동생 임동현 나오 태양냉방 방 에어컨을 줬지만은 방에서만 살짝 트는 거기 때문에 주방이 아주 많이 덥습니다. 문 좀 열어놓으면 또 날파리가 들어오고 그래서 좀 더운데 얼른 만들고 먹고 내일 신대동여지도 촬영이 있기 때문에 이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실제 위암 자연치유 사례자예요. 제가 자연치유 저를 통해서 뭐 제가 100% 다 해드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도 많이 하셨고 제가 많이 그냥 서포터를 해줬다. 약초도 뭐 나눔 드렸고 장생도라지나 뭐 여러가지 나눔 드렸고 저도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서포트를 해드렸는데 아마 다른 사람이 부탁했으면 그 방송을 출연 안 했으실 분이에요. 예, 소박하고 검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제가 한번 저는 또 나가야 될 어떤 소명적인 이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채널A 신대동여의도 촬영을 내일 촬영합니다. 일요일날 예, 쉬는 날과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예. 간단하게 재료를 소개하면 이런 자연재료 제가 농사 지은 재료나 농사 지은 것들입니다. 이런 마늘, 고추, 마늘은 우리 이모님이 예. 이모님 어떻게 보이나 이렇게 보이나 예. 마늘 같은 경우는 이모님이 주신 거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참치 캔 이건 빅준 이거는 사실 아껴 써야 돼요. 내일 방송 소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빅준 요거는 익은 김치는 요거만 주셨더라고. 그래서 요거 내일 아껴 쓰기 때문에 그냥 예 이런 김치가 필요해요. 익은 김치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나눔을 많이 받는데 우리 친구 초등학교 꼬맹이 친구가 꼬맹이랑 되게 혼나거든요. 예, 천천적으로 좀 키가 작아요.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지병을 알아서 그래서 제가 오빠 노릇을 한다고 맨날 좀 챙겨주고 했던 그런 옛날 추억이 있는데 그 친구가 김치를 담았다고 이렇게 나 먹어라고 이렇게 우리 지기님도 잘 아시는 분이라 이런 것도 소스는 가볍게 씁니다. 예, 뭐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거 만드는 것도 되게 간단한데 그냥 두반장 이런 굴소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면수, 아, 굵은 소금 떨어졌네. 예, 예, 소금. 제 먹을 소금은 우리 저기 구하백님이 소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평생 먹을 걸 주신답니다. 얼마나 주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지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면수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수를 이용하거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쉬운 재료, 이렇게 풍미를, 낼 수 있는, 맥주, 파스타에 풍미를 낼 수 있는, 제 파스타는 대부분 볶음 파스타이기 때문에, 이런 풍미를 낼 수 있는 수분기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참 쉬운 재료죠, 이런 거는. 케찹, 다 떨어졌는데, 간을 맞출 때, 간이 조금 싱겁다 하면, 이런 거 케찹을 조금만 더 넣으시거나, 두반장, 굴소스, 이런 거를 조금 첨가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븐 요리에요, 오븐 요리. 타이머 넣고 들어갑니다. 예, 시험방송이고, 이게 오븐이 걸릴지, 어쨌든 제가 몇 번 많이 여러 가지 신 메뉴도 개발을 해보고, 많이 해먹었는데, 5분 정도면 거의 면이 삶아질 파스타, 오히려 면이 삶아지기 전에 다 요리가 끝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좀, 요리는 빨리 하는 대신 단점이 하나 있는데, 좀 어질러요. 예. 이 부분은 조금씩 치워가면서 하는 걸로 하고 이 요리를 하기 전에 이런 야채 같은 걸 썰어 놓으면 5분이면 다 되죠. 다 되는데 전화 왔어요. 다 되는데 이런 것도 또 제가 또 조리사 시절 칼질 칼도 제 칼은 아니고 아직 둔탁은 하지만은 이런 칼질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까 해서 일부러 안 썰었어요. 일단 면을 넣습니다. 지기님이 많이는 안 드시기 때문에 요리를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 면은 국수 아시죠? 국수 이만큼 했을 때 1인분인 거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한 1.5배 정도의 분량 한 접시 분량을 만들어냅니다. 좀 큰 접시로 이렇게 해서 항상 누나 먹고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스타
들어갔죠. 요 시간 동안 요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조금 올릴까? 아, 아직 장소도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뭐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파스타의 향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주로 파기름을 많이 이용해요. 파기름, 예, 간단한 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나는 이게 파가 너무 익으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게 조금 파기름을 살짝 내고 기름 종류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있는데 올리브유도 좋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저 매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고추씨 기름 이걸 좀 섞었습니다. 반반.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커리 소스나 특유의 커리 소스나 고춧가루 이런 거를 조금 쓰면 되고 당분은 이 허니가루 허니 파우더 캐나다 친구가 이것도 준 건데 앞으로 또 뭐 줄 게 있다고 만나자는데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만나서 받는 걸로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안 써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음식을. 제가 저희 직임인데 근데 약간 넣어보니까 맛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씁니다. 예. 일단은 파는 이렇게 썰었고 아이고 벌써 3분이 지났네. 예, 10분 요리로 하겠습니다. 10분 요리로. 예,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면이 삶아지는 시간이 거의 파스타 면이 삶아지는 시간이 7분이라고 해요. 7분 7분인데 더워. 잠시만요. 7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게 3단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선풍기가 세게 좀 틀고 너무 더워서 선풍기 좀 다 해달라니까는 서포트를 안 해주시네. 더워 죽겠습니다. 이거 얼른 요리해서 저는 샤워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이 마늘 풍미를 내기 꼭 마늘 먹습니다. 먹기 때문에 이렇게 반죽으로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요리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예,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양파, 요거 양파는 왜 안 썰어놨냐? 칼질. 예, 뭐 아니 녹슬은 칼질이지만 칼질 당겨쓰기. 예. 안 먹어도 씁니다. 이렇게 안 먹어도. 예. 뭐 아무래도 주방 일을 내려놓은 지가 오래돼서 실력은 많이 줄었죠. 어쨌든. 예.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거 요 매운 고추 베트남 고추라 그러나 태국 고추라 그러나 아이가 요거 좋습니다. 고춧가루도 좋은데 고춧가루를 넣으면 쓰면 좀 뻑뻑한 느낌이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고 요게 지금 방송에 나갈 내일 신도대뮤지에 방송에 나갈 산초입니다. 산초 전에 나는 전설의 답변에서는 초피가 나갔는데 그거는 굉장히 독해요. 근데 요거는 같이 요리를 해서 씹어 먹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무슨 깨 씹는 무슨 뭐 씹는 맛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괜찮아요. 이거 약재로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 산초 추출에 심장 이런 걸 자주 먹으면 어린애들이 좀 항생 기능이 좀 좋아져요.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면이 안 익었어요. 면이 안 익어서 일단은 제가 매운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환풍기를 틀고 5분 요리가 아니라 10분 요리래요. 약간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 기름을 많이 썼더니 좀 느끼해요. 그래서 기름을 최소한 줄이려고 해서 올리브유 한두 스푼 고추씨 기름은 한 번 정도 한 바퀴 정도 둘러주면 되고 일단 향을 내기 위해서 이거 마자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마자오 화자오 화자오가 산초고 마자오가 초피입니다. 마자오가 맞나? 어쨌든 중요한 거 다시 마자오가 초피고 산초고 화자오가 맞을 겁니다. 그게 어쨌든 저는 그런 이름을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거기 때문에 산초열매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어질러 놓으면 혼나기 때문에 최대한 안 어지는 쪽으로
면은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돌려서 골고루 익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보일러나, 예, 화자로 산출매 살짝 넣습니다. 예. 이렇게 살짝, 예, 살짝 튀겨질 정도. 향만 내는 겁니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굳이 이 화자로는, 이 산초는, 먹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로 빼내실 필요는 없어요. 예, 산에 가면 좀 있으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매운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 태국 고추인지 이거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옛날에 친구한테 얻어서 말려놓은 생강입니다. 생강 말려놨기 때문에 쓰기가 좋아요. 이렇게 좀 잠깐 불렸다가 이렇게 향을 내는 한 900초 정도 향을 내는 정도로 씁니다. 그리고 지기님이 생강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향만 내고 이거 별로 버리는데 먹고 알아서 골라 먹으면 되니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고추들을 넣어도 되고 식성에 따라서 재료 제가 만드는 어이구 매워라 제가 만드는 재료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냉컬맨 그런 기질의 어떤 요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파를 한번 더 넣습니다. 하나 넣어서 한번 살짝 불좀 세게 정말 이렇게 세게 원래 주방은 화력인데 혼나기 때문에 살짝 이거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파는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살짝만 뭐 어차피 향은 다 우러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합니다. 아우 뜨겁다. 그래서 살짝 아직까지도 파스타 면이 안 익었어요. 근데 요리는 거의 끝나가요. 이제 끝났어요. 거의 왜 끝났냐? 아 이거 마늘을 안 넣네. 거의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볶습니다. 그냥 볶아주고 이게 뭐 아이, 갑자기 매운 게 너무 매운 게 그래서 이게 도마는 거의 쓸 일이 없죠. 예, 참고로 원래 야생 버릇을 쓰려고 했는데 안 쓰려고요. 예, 토마토도 그냥 안 쓰고 귀찮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없어도 재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간단한 일이에요. 예, 여기서 양념을 해야 되는데 두반장입니다. 두반장. 한 숟갈, 이것도 뭐, 무슨 매운맛이 난다는데, 정확한 소스 맛을 제가 몰라요. 근데, 넣으면 맛있더라고. 예, 그래서, 이거 한 숟갈 쓰고, 굴소스도 한 숟갈 정도, 한 숟갈이나 조금, 뭐, 좀, 싱거운 거 좋아하시면, 한 반 숟갈 정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볶아주고, 전문적인 저기가 아니라, 뭐, 웍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해주고 여기에 오늘 제가 메뉴를 설명하겠다가 이름을 어차피 퓨전 요리지만은 참치 김치 야생버섯 원래 파스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야생버섯 파스타 근데 이건 뭐 아깝죠. 그럼 이거 다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냅두시다가 일단 볶고 제가 그 아까 굴소스나 이런 거를 많이 안 넣는 이유가 면 삶아주면 굴이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넣어주고 물 좀 더 넣어주면 됩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굴소스나 두반장을 조금 적게 쓴 이유는 김치가 들어가야 돼요. 김치가 예. 아 이거 손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예. 가정적이라 생각하고 예. 다시 그러면 집게를 이용해서 김치 좀 안 익었는데
여기 써야 되니까, 우리가, 저희가 김치가 좀 많이 부족해요. 예, 김치 담을 사람이 없어요. 좀 너무 바빠서. 김치에 뭐, 취향에다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저는 조금만 쓰겠습니다. 예, 조금 안 넣어도 김치 겉절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재료 준비하면 이게, 도마도 묻힐 필요가 없죠. 미리 준비해 놓으면. 예, 도마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뭐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입에 맞춘 거 하시면 돼요. 또 이거 방송하면서 하니까는 조금 약간 어설프네요. 또 그냥 제가 그냥 대충 해도 너무 멍드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 뭐 면수를 써도 되는데 그거 마시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싼 거, 그래서 싼 거 필라이트. 시중가보다 좀 싸더라고요. 이런 거 반 캔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풍미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이게 기본 세팅. 기본 요리의 기본 세팅이 된 거고 이거 살짝 줄여주고 요리가 끝난 겁니다. 어우 더워서 일단 불을 꺼주시고 그때 면이 좀 덜 익었으면 이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 이제 갖다 주세요. 넣어주세요.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아, 후추를 안 넣구나. 이런 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뭐, 식사에 따라 넣는 거니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마라 소스. 마라 소스인데, 지기님이 안 드셔요. 그래서 저 혼자 먹으면, 분명 마라를 넣고, 마라 파스타를 만드는데, 물론 이 마라 파스타라는 말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개발한 요리예요. 마라롱샤를 먹어보지도 않은 마라롱샤를 만들고 그 양념이 아깝더라고. 무슨 요리를 하면 그 양념이 아까워서 항상 무엇을 그걸로 파스타를 볶아 먹거나 국수를 비벼 먹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는 파스타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마라 파스타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 조금 아까웠던 거, 네, 참치 국, 네, 아깝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헹궈서 살짝 넣어주면 재활용도 되고, 네, 깨끗하게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생활의 지혜죠, 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면이, 양념은 기본 세팅은 이 정도 하면 되고, 어느 정도 면이 익었다 싶으면, 면을 건져서, 뭐, 헹굴 필요도 없어요. 헹굴 필요 없이, 바로, 투하해 줍니다. 예. 투하해 줘서, 예. 좀 양이 많네. 바로 투하해 줘서, 살짝 볶아내면 끝입니다. 예. 볶아내면 끝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 하나. 사실, 파스타라는 게, 무슨, 뭐, 이런, 토마토 소스, 이런 것도 이용해도 되고, 저는 토마토 소스 굳이, 자꾸, 또, 오래 안 두고 먹으면 변하니까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첩류를 좀 씁니다. 그냥 케첩 소화식 넣으면, 예, 뭐, 제가 원하는 파스타는 토마토 파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토마토만 많이 있으니까, 조금 활용을 해야죠. 예, 밖에 토마토가 많이 달렸어요. 딴 먹을 새가 없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볶아주면 됩니다. 예, 비비듯이, 예, 국물 살짝만 줄여주면 지금 국물이 조금 있는데, 이거를, 줄여주듯이, 볶아주면 끝입니다. 예. 간단한 요리예요. 파스타라는 게. 예. 간단한 요리고, 가족. 그냥 기본 어떤 틀만 아시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연인들끼리 간단히 해 먹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예요. 뭐 굳이,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비싸게 사먹을 필요가 없고, 지금 오늘 만드는 이 참치나 김치, 파스타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풍미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어디서나 뭐, 마트에서도 파는 요리이기 때문에, 김치, 참치, 이런 거만 조금, 굴소스나 하나, 두 반장을 쓰든, 굴소스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만 써도 사시면 돼요. 예, 그때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쓰는 걸로 했고, 이렇게 볶아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치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됩니다. 이거는 뭐 느끼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다른 오일 파스타나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느끼해서. 예, 어디 가서 제가 먹어본 적도 없고, 전문점에서 먹어본 적도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정도 어느 정도 색깔이 나오고, 색깔이 나오고, 물기가 좀 빠졌죠? 그때 간을 봐야 됩니다, 간. 중요한 건 맛이죠? 뭐든 요리나. 여기 저희도 포크가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포크로서 또 얻어와야 되는데, 맛을 보고, 그냥 맛은 간은 딱 됐어요. 됐는데 요대로 즐겨주셔도 되고 좀 새콤한 맛이나 조금 그래도 또 뭐 딴 데서 먹던 맛을 좀 느끼한다 그러면 요거 써도 되고 돈가스 소스, 스테이크 소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첨가하시면은 예, 되게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가 될 겁니다. 예, 저는 요거 조금만 첨가하겠습니다. 맛이 예, 저는 괜찮은데 한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간은 맞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면수 있잖아요, 면수. 면수. 예. 네. 이게 좀 뻑뻑해 지면 이게 좀 오래 두고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많이 뻑뻑해져요. 뜨거우니까, 보통 요리니까. 근데 면수를 조금, 예, 두면,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촉촉하게. 촉촉하게 먹는, 촉촉하게 먹는 요리로 만들어서, 담으시면 됩니다. 담는 거. 아직 저희가, 그릇도 많지 않고, 저희가 어차피 시험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쏟으면 돼요. 간단해요. 뭐, 데코레이션 뭐 이런 것도 사실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데코레이션이 필요하다. 아, 또 데코레이션 전문인데 요거를 딱딱딱 해서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방울 토마토나. 근데 뭐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반 쪽쪽 쪽에서 그냥 올리시면 요걸로도 충분히 어떤 데코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뭐 깨나 이런 걸 뿌리며 먹음직스러워지겠죠. 예, 방송 예, 금산멸국 김치 참치 뭐 넣었죠? 그냥 그거밖에 없네. 예, 김치 참치 파스타 완성입니다. 영상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려요. 아직 구독자가 없어요. 지금 시작하는 방송이고 없는데 아예 금방 또 늘어날 거니까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금산이었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되시고요. 저는 농파 땀바 땀땀 샤워 한번 하고 저도 저녁 먹고 내일 촬영을 위해서 신대동여지도 촬영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촬영이니까 촬영을 해서 씻고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어지러웠는데 우리 지기님이 또 다 치워주실 거예요. 서포터즈 저의 영원한 지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